우리나라에서는 치즈냥, 미국에서는 진저캣이라고 불리는 고양이. 치즈냥에 대한 재밌는 사실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치즈냥은 암컷보다 수컷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. 치즈냥 5마리 중 1마리만이 암컷인데요. 페오멜라닌이란 노란색을 발현시키는 색소가 X염색체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, 순해 보이는 색깔만큼이나 애교가 넘쳐흐르는 고양이입니다. 하지만 통제 불능일 때도 많습니다. 치즈색과 흰색 털 중 흰색의 비중이 높을 때 지랄묘 성격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. 세 번째, 고양이들끼리 있으면 치즈냥의 덩치는 비교적 큰 편입니다. 좋게 말해 덩치가 큰 거고 사실 식탐이 많아서 치즈냥은 뚱냥이로 길에서 많이 발견됩니다.